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5월 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눈이 좀 아파갖고 안경을 좀 벗었더니 좀 어리어리하네요. 자, 오늘 토요 경마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뭐 조철만 어려웠는지 다들 어려웠는지 1삼차기 무려 7개가 또 나왔어요. 아따 지진나죠. 기가 막힌 한방들이 1삼차 1삼차. 자, 제주 이경주의 첫 번째 A급 승부가 들어갔습니다. 7번 폭풍 일어놓고 한방 찍어 먹자. 빨갱이 대끼리들 껐고요. 11.2배 6번 웅비 최강 7번, 6번이었죠. 11.2배. 짭짤한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육경주 역시 또 메인 승부였죠.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 6번마 선봉대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우리 달러박스 1번마 신황태자입니다. 신황태자 놓고 4번 광아의 조이 1번, 4번 28.5배짜리 메인 승부. 대가리가 부러지면서 짭짤한 배당이 나왔고요. 자, 10경주에는 3쌍까지 단통으로 들였습니다. 5번, 8번 대길이었죠. 3.3배. 거기에 선복승 7번 럭키파워 4.1배. 3쌍승 13.6배. 자, 5, 8 단통에. 삼쌍 삼복의 7번 딱한 마리만 들여가지고 싹 쇼들이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1삼차기 오늘 7개로 아주 열도 좀 받고 꼬였던 그런 하루였는데, 자, 빨리 잊어먹고 일요 경마 먹으면 되죠. 일요 경마. 자, 과천 3, 4, 7, 10 부산은 4, 6,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7경주, 10경주. 그다음에 부산은 6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당일날 내일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신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안경을 안 끼니까 어리어리해갖고 안 되겠어요. 다시 꼈습니다. 자, 육군 1400 별정 A형. 자,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10번마 이클립스 아너. 이 이클립스 시리즈가 은근히 잘 띕니다. 오늘 뭐 코리안 호커스의 대상 경주 나오는 이클립스 뭐죠? 이클립스 베리인가요? 이클립스 베리 같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클립스 베리. 자, 이 이클립스 아너, 뭐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리겠습니다마는 데뷔전의 거리가 1400이었습니다. 비록 2착이긴 했습니다마는 해리카심 기수가 차분하게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신마들이 1400에 우승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발주가 조금 꼬였음에도 차분하게 잘 올라왔던 10번마 이클립스 베리, 이클립스 아너. 뭐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데뷔 2전차. 자, 이제 대가리 승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3경주가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10번 이클립스 아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도 후차권이 아주 난전입니다. 후차권이 난전인데. 자,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요.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꺾고, 직전에 뭐, 늦발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놈도 있고,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놈도 있고, 자, 거꾸로 인기마로 팔리지만, 불안한 인기마도 두세 마리가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정리하고, 여러분들 베팅하시기 편하게, 예측권 10장, 10번 이클립스 아너를 놓고 찍어 먹기. 여러분들께 첫 번째 적중 깔끔하게 한방 찍어 드리겠습니다. 3경주 찍어 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가 바로 다음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으로 열리는 핸디캡 35점, 레이팅 35점까지 기본 마필들의 혼전입니다, 요것도. 자, 역시나 불안한 대가리가 또 보이죠? 7번마 원더풀 스위트인데요. 오늘 토요경마가 생각할수록 짜증이 좀 나는데, 뭐 20배짜리 한 방, 9배짜리 한 방, 완짱완짱 기가 막힌 배당들이 일삼착으로 밀리는데 아주 짜증이 났었죠. 그런 거한 두세 개만 먹으면 하루가 시원한 건데. 자, 7번마 원더풀 스위트입니다. 7번마 원더풀 스위트. 선행 가도 짧고, 따라가도 짧고, 승군에서는 좀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얘는 딴게 아니라 고개가 좀 높아요. 고개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공중 뛰죠. 공중공중 뜁니다. 그래서 경주거리를 좀 줄여서 나왔는데, 1400에서 1300. 자, 그래도 이 불안한 인기 1위죠. 아직도 고개가 좀 높은 게, 고개가 좀 내려가야 된다. 자, 7번마 원더풀 스위트가 강하게 또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찍어 먹기 승부였고, 자, 요거는 달러 박스 승부다. 역시나 예측권 10장으로 갖다 때리는데요. 자, 이 7번마 원더풀 스위트.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 6번마 베스트대로가 또 인기 1위 갈 수도 있죠. 김정준이. 자, 이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편성이 그닥 센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레전드 탑 라오니트 플라잉 점프. 뭐, 딜리란 마필들한테 편하게 선행으로 쏴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린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요번 경주, 이 레전드 썸 빠르잖아요. 같이 뛴 거. 세명 레이디도 빠르고, 그죠? 거기에, 뭐, 7번마 원더풀 스위트도 바로 옆에 붙일 거고. 자, 6번, 7번이 이렇게 해서 다 불안합니다. 아, 결론은 6번도 불안하고, 7번도 불안하고, 얘네들이 인기 1, 2 가는 그런 편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공략을 하는데요. 직전 경주 대비해서 전개도 좀 유리해지고, 훈련 강도도 대폭 올렸습니다. 훈련 강도도 대폭 올리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마필. 자, 그놈을 달러 박스로 놓고 후차권 잘 조합을 해가지고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시원한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적중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메인 승부 7경주와 10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국산 4군의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뭡니까 이게? 7번 마 메디슨 마운틴이죠. 메디슨 마운틴. 얘가 대가리가 가는데요.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20장 상한간방 때리러 갑니다. 첫 번째 상한가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7번 메디슨 마운틴 이 직전 경주에 그야말로 쥐어짰죠. 박태종 기수에서 오늘 CCM 기수 잘 타죠. 잘 타더라고요. 오늘 3승인가 한것 같은데 직전 경주 3팔홈이 39초 1이었습니다. 거의 쥐어짰어요. 바덴바덴에 붙여서 대길이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복승식 4.6배 좀 불안불안한 그런 마본이었죠. 자, 시시원 기수는 차분하게 잘 타줄 그럴 기수인데 직전 경주 걸음이 쥐어짰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놈을 이길 놈들이 없겠느냐? 요놈을 이길 놈들이 없겠느냐? 그중에 한 마리 여러분들께 우리 진검다리 예상을 듣는 영상을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한 마리 Give it up 선물입니다. 한 마리 선물을 드리면 4번 라스트 피치죠. 이 마필은 추입형 마필도 되고 앞에 빨리도 붙고 선추입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이 1번 게이트가 완전히 쥐약으로 얘한테는 쥐약으로 됐죠. 1번 게이트가 안에 처박혀갖고 아무것도 뭘 해보질 못했어요. 자, 다시 조교 빡빡 갈아놓고요. 훈련 잘하고 요번에 나옵니다. 자, 요번에 요게 좀덜 팔리는데, 요게 좀덜 팔리는데, 4번 라스트 피칭을 한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가면서요. 라스트 피치에 한방 붙여먹을 달러박스 한 놈, 라스트 피치에 붙여먹을 달러박스 한 놈, 현장에서 잘 찾아가지고 7번 뭐 메디슨 카운티도 있지만 요놈이 빠지는 그림까지 해가지고 한 마리 선물을 드리면 라스트 피치 또한 마리 달러 박스 대가리를 한 마리 놓고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현장에서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행운의 7경주 메인 승부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이, 자, 마지막 10경주죠. 1등급 2000m. 1등급인데 완전 1등급 중에서는 중하위권에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대가리 상금은 6천만 원짜리. 자, 1번 마 아르고 스마일이 최근 2연속 입상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자, 오늘 10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10경주가 두 번째 메인이다.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자, 1번마 아르고 스마일. 부담 중량이 55.5. 직전 대비 4kg가 늘었어요. 자, 이거 좀 불안하죠. 물론 얘가 58까지 달고 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2등급이었고요.
58kg 달고 뛰어보긴 했죠. 58kg 달고 뛰어보긴 했는데, 그때 당시 2등급이었고. 그 2차 승부를 해서 부담 중량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주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겠다. 자, 1번 아르고 스마일. 헤리카 심기스가 직전에 잘 탔기 때문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최영권 마방에서. 자, 저는 뒤로 돌리고 메인 승부에 들어갑니다. 자, 1번 아르고 스마일. 이번 경주에 늘어난 부담 중량에. 자,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도 불안합니다. 직전 경주는 선행을 좀 외곽이지만 편하게 갈고 갔는데. 자, 2번 아이언삭스, 3번 장산몬스터. 안쪽에다 붙어 있어요. 같이 비빌 수 있는 마필들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아르고 스마일은 좀 받치고만 가는 막건으로 하고, 자, 1군 터줏대감 한 마리들. 달러박스 놓고요. 중배당으로 이산 완짱으로 한방 갖다 때립니다. 직전 경주 전개가 좀 아쉽게 꼬였던 마필. 그 다음에 게이트를 요번에 잘 받았습니다. 조철이 원하는 게이트를 받은 놈. W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달러박스에 중배당 완짱으로. 두 번째 메인 벤츠 한 대는 자, 1번 아르고 스마일이 부러지는 그림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현장에서 아마 중배당, 고배당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는 자,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예상 10경주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10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4경주, 6경주, 7경주고요. 후반부에 있습니다. 좀 중후반부에. 자, 메인 승부는 6경주, 7경주.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요 방송 보시고, 계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입금자 성함 안 쓰면은 찾기가 어렵죠.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A급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 자, 요거 10장 찍어먹기 딱 좋습니다. 자, 6번 마 글로벌 위크인데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선취비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 뭐 선행 같은 거 욕심낼 필요 없고, 서승 기수가 타듯이 외곽 2번에 붙여서 놓고 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혜선이도 잘 탔고요. 이거는 혜선이는 또 취입으로 올라왔죠. 승훈이는 선행 선입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승훈이가 너무 늦발을 했어요. 바닥에서 늦게 올라왔는데. 한센자마 치고 순발력 없는 말들 별로 없죠. 자, 유현명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뭐 서승훈이, 박재희, 김혜선, 뭐이 정도 상위 레벨에 아직은 있죠, 현명이가. 6번 글로벌 위크.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인데. 자, 일단 이 9번만 미스터 키맨이 나올 때마다 이게 인기마예요. 그죠?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마인데 퐁당퐁당합니다. 머스킨맨 자마.
라온 시리즈 자마죠? 라온 시리즈 자마. 혈통은 좋은데, 9번 마스터 키맨이 보니까 얘는 태생이 좀 짧은 것 같아요. 1300은 앞에 뽀로록 붙다가 처지더라고요. 이때도 1300이 안 맞았어요. 1200으로 줄여놓고 올라왔는데. 자, 요번 경주는 경주가 1400m입니다. 1400. 자, 그런데 요번 경주 9번만 미스터맨이 대길이 가까이 많이 팔립니다. 그죠? 9번 미스터 키맨. 현장에서 거의 대길이 가까이 갈 겁니다. 얘는 과인기로 보인다. 첫 번째. 현장에서 완전히 꺾든지 잘해야 방어 막건인데 거의 꺾을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일부러 꺾는다 이래놓고 또 들어오면 욕을 먹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뭐 9번만 마스터 키맨 제가 불안한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나머지 마필 중에는 2번만 하늘으뜸인데 선행을 편하게 쌩 하고 나가면 모래 안 맞고 좋은데 이것도 선행 못 가고 비리비리 되면 대길이 준대길이 팔리고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두 놈이. 그래서 자 6번마 글로벌 위크를 놓고요. 중배당 고배당 두 마리를 노립니다. 중배당 고배당 두 마리 노립니다. 자 2번이나 9번 중에 한 마리만 받쳐놓고 자, 이 배당짜리 두 방에 중배당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부산 첫 번째 승부 4경주 짭짤한 중배당 뭐한 20, 30배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짭짤한 중배당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경주, 7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먼저 6경주입니다. 오픈 1800으로 열리는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 자, 요거 큰 배당 아니지만요. 한 방짜리 걸린 놈이 보입니다. 자, 7번마 이클립스 베리. 자, 조철하고 믿고 동패 한번 쏘자. 제가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힘 줘갖고 올려놨습니다. 자, 6경주가 1800으로 열리는 오크스베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입니다. 대상 경주. 자, 대상 경주는 누구라고요? 마판 넘버원 조철하고 동패입니다. 마판 넘버원 조철하고 동패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7번 이클립스 베리.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겁니다. 루나 스테이크에서도 한방 들어왔고요. 과천 시장대에서도 우리가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 먹었습니다. 자, 이클립스 베리. 뛸수록 걸음이 늘고 안쪽에 1번 스타 체인저 외곽에 14번 스타터 뭐 이런 말들 되지도 않는 놈들 선행 경합도 안될 겁니다 아마. 자 문세영이 7번 이클립스 베리를 놓고요 중배당 한 방. 고배당 한 방. 역시나 요것도 4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 놓고요. 한 20배, 30배짜리 거의 백판성 안 팔리는 놈도 있고요. 중배당 한 20, 30배짜리 노리면서 요거 짭짤한 찍어먹기 한방 오크스베 딱 걸린 것 같아요. 뭐 7번, 2번
글로벌 태양 방어권 정도만 하나 해놓고요. 나머지 마필들 꺾어야죠. 뭐이 8번마 백두의 꿈 같은 것도 많이 팔리고요. 뭐 13번 뱅뱅뱅도 많이 팔릴 것 같고. 자, 어쨌거나 7번 놓고요. 이클립스 놓고 중배당, 고배당, 꼬랑지 붙여먹는 상한가. 자,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시원하게 상한가 한칼 올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자, 요거 부산 7경주 또 하나 걸렸습니다. 자, 혼합 4군, 아, 국산 4군 1800. 레이팅 50점까지 혼전입니다. 선행마들도 드글드글 많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선행마는 1번 위대한 선택 있고, 3번 닥터리치가 선행형이고, 6번 그레이트 위너가 선행형이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메인 승부로 가는 첫 번째 이유가, 자, 이 6번마 그레이트 위너가 인기 1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만데요. 애비는 참잘 나갔는데 1군까지 연도 대표 마까지 했었죠. 지금 이 순간. 자, 위현명이가 탔습니다. 구민성인에서 위현명이를 불렀어요. 직전 경주도 대길이 팔리고 허무하게 무너졌죠. 바닥쳤습니다. 앞에 뽀로로 붙다가 그냥 짧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는 1800에 맞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1800은 얘도 1800이 좀 길다. 그레이트 위너. 그런데 현장 가면 이건 무조건 대가리가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두 번째 메인. 자, 장작개비를 갖다 패야죠. 두 번째 메인 상한가 가는 경주입니다. 자, 결론은 6번마 그레이트 위너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가리 팔릴 수 있는 그레이트 위너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소신 있게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요. 이게 1800에 경주거리가 길어 보이는 인기마들이 두세 마리가 있어요. 이거 짧은 말들. 다 불안합니다, 얘네들. 근데 거꾸로 1800을 노리고 1800이 적정거리인 마필 대가리짜리 하나. 아마 제가 볼때 요놈이 앞에 기습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선행마 옆에 따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앞선 전개 펼칠 수 있는 한 마리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아마 배당이 솔찬케 나올 겁니다. 한 30배에서 50배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봅니다. 30배, 50배. 마지막 메인 승부 7경주 요거 함부로 하시자고요. 6번 그레이트 위너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고 한 30배 요거 50배 요 정도 나올 거예요. 한방 갖다 얹어 먹자고요. 상한가로.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7경주까지 예상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과천은 3, 4, 7, 10, 부산은 4, 6, 7. 메인 승부가 과천 7경주, 10경주, 부산은 6경주, 7경주 예고를 드리면서 저는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산뜻한 기분으로 여러분들께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